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8월 22일 개막전 한화생명 e스포츠 팀과 8강 첫 경기 개막전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경기 결과는 어떤지 스포는 안 할게요. 스포는 안 할 테니까 저랑 같이 한번 훑어보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SKT 5GX 점프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2가 개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OGN 이스타디움에서 저희가 카트리그 개막전을 했었죠. 야, 저 경기장 가가지고 처음에 개막전 하기 전에 저희 대기하러 가잖아요. 가가지고 무대를 보는데 무대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 트로피도 아니고, 아니 트로피 맞지만 트로피도 아니고 이걸 딱 넉하게 고대하게 세워놓은 거예요. 이거 보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와 이게 무슨 일이 커다란 걸 이걸 철철이 해놨네 이래가지고 완전 연출은 역시 와 킹진 우승하면 저거 주나? 자, 리그 소개부터 한번 간단하게 하자면 이때까지 진행해왔던 방식이랑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는 팀전이 8강 풀리고 그리고 4강 풀리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8강 풀리그를 진행을 모두 한 다음에 1등, 2등이 정해져요. 그럼 이 1, 2등이 결승 직행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 1, 2위들 중에는 한 팀이 이제 바로 결승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등에서 이긴 사람은 바로 결승전에 가있고 나머지 2, 3, 4 5위까지 5위까지는 와일드카드전부터 준 플레이오프 그리고 플레이오프까지 이렇게 해서 결승전으로 가게 됩니다. 방식이 약간 LCK랑 비슷해졌죠. 상금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경기 카멜로 외곽 순찰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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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니 이 옵저버 아저씨 저기요 옵저버 아저씨 이 첫판부터 장난질이에요. 이 외곽선 어디 갔어요? 캐릭터들 이 춥게 왜 이렇게 이 외곽선을 다 없애놨어요? 에? 저는 이거 외곽선 없어진 거 보고 OGN에서 와서 이제 새로 하는 거니까 오 새로운 느낌으로 다시 하려나 보다 이래서 바뀐 건 줄 알았는데 응 옵저버 실수였어. 자 여기서 처음에 저희 팀 두 명이 왜 죽었는지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여기 보시면 저가 앞에 있고 성빈이가 제 앞에 있고 승아가 제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명이 뭉쳐있죠. 근데 성빈이가 하다가 보면은 그 갑자기 벽으로 갑니다.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 여기 성빈이 잘 주목하시면은 여기 저 하고 벽으로 가가지고 그 삽에 승아가 맞고 그리고 그걸 또 승태형이 맞아서 이 두 명이 이렇게 벽에 박혀버립니다. 그래서 된 순이가 완전 그냥 떡볶이를 만들어버렸죠. 순이가 승아가 여기서 완전 잘 쪼서 먹었죠. 영훈이가 저랑 같이 가다가 제 라인만 보다가 박은 것 같아. 박고 그걸 도현이한테 맞고 그 밑에 사이로 승아는 쑥 지 혼자 빠져나가고 그러고 나서 다행인 건 또 호준이 형이 여기서 실수를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원트가 완전 확정이 돼버렸지. 자, 팩토리 두 개의 공장을 저희가 픽을 했습니다. 저희가 픽을 한 이유는 뭐냐면 팩토리 두 개의 공장에서는 초반에 이렇게 프레스가 이렇게 꽝! 꽝! 하고 내려오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 변수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트랙이기도 하고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은 톱니바퀴가 요로 양쪽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그런 맵들이라 변수가 되게 많은 맵이에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맵이라 그래서 저희가 첫 판을 지든 간에 그 다음에 첫 판을 지든 간에 이기든 간에 어떻게 되든 그냥 짬뽕으로 가보자! 이렇게 돼서 제가 팩토리 두 개의 공장을 고른 겁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여기서 현수한테 2등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수가 부스 끌고 2등을 내줘요. 이게 제가 순위를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음 판 출부 자리를 위해서 제가 2등을 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들어가는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양쪽으로 다 나뉜단 말이에요. 8명의 선수가 이렇게 딱 대기를 하고 있으면 출발부터 자리가 되게 많단 말인데 그때 다음 판 출발을 이제 제가 이대로 들어가면은 왼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선 기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좀 그 다음 트랙은 문순지라서 안에 꼽히는 것보다 바깥쪽에서 밀려가지고 가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이제 2등으로 달라고 하거든. 제가 치고 나가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맵을 보시면은 저쪽 하나세미 e스포츠에서 선밴을 했습니다. 아 선픽을 했습니다. 맞나? 선밴 선픽이니까 그렇지. 선밴 선픽을 해가지고 포레스트 유격장을 골랐어요. 이 맵은 되게 혁인형이 잘하는 맵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골라버리더라고요. 제가 사실 맵 밴을 하려고 했는데 예, 걸렸어요. 예.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건가? 전략 누출인가? 여러분들 가져가세요. 저희 유격장 밴하려고 했어요. 아 어떻게 내가 말해버렸네. 그래서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자신 있는 지라기 아슬아슬 화산 점프 고르고 처제를 저희가 고르고 저쪽에서는 리버스 광산 뽀글뽀글 용암고를 골랐습니다. 와 이거 누구 물이야? 정승아 물이네. 정승아 방금 물이 없어졌어. 뿅! 이야 정승아 실전파. 야 연습 때도 좀 이렇게 하지. 와 저 이거 물 맞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 근데 물 맞고 깜짝 놀래긴 했는데 되게 다시 보면은 저를 맞는 걸 보지 말고 이게 여기서 여기 상대팀 보이시죠? 상대팀 두 명이 여기 잡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다 잡혀가지고 저 잡혀서 상관이 없었어요. 아니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완전 겁났던 게 뭐냐면 아니 한번 막히면 답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아니 이 지금 업적으로 보면 업적으로 보면 별로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내 시점에서는 앞에서 7명이 다 달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내 개인 화면 시점에서 앞에서 7명이 다 달려오는데 그 무슨 공포 영화 보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 여기서 알치고 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멀어서 끝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완전 이길 수 있었던 마지막 결정타가 숨어 있는데 지금 1에서 순위가 난장판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지금 석인형이 2등이죠? 그리고 자석이 두 개가 있어요. 자석이 두 개가 있는 건 둘째 치고 여기서 보면은 자석 두 개 부스터 한 개 자석 두 개 부스터 한 개입니다. 자석 두 개 부스터 한 개인데 여기서 부스터를 한 개 쓰고 반대편을 돌아왔어. 돌아와서 나를 빨았으면 진 거예요. 졌는데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이거 조그만한 노란 색깔 이거 보여요? 이 현수 사이렌입니다. 현수 사이렌. 현수가 석인형을 돌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석인형이 바보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유유히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천천히 봐봐요. 그래서 천천히 보면은 여기에 현수가 뺑 돌려서 석인형이 돌았기 때문에 이 거리 차이라면 물론 당연히 자석이 빨렸었으면 졌겠죠. 현수가 참 잘해줬죠. 이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진짜 정말 중요한 걸 보여주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아무튼 버그는 상관이 없고 방금 정승아 선수가 완전 이게 완전 결정타였던 게 뭐냐면 지금 호준형이 부스터가 하나가 있고 하나생명은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있는 상태에서 부스터랑 계실이 있다는 말은 무조건 호준형이 솔직히 테러를 당하지 않는 이상 이기는 순이거든요. 승아가 짜석이 있어서 빨고 날아가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승아가 달려와가지고 호준형을 탁 쳐버립니다. 고마. 그래서 부스터를 여기서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거지. 와 정승아 마! 연습할 듯? 아 잘했다! 다음 경기도 앞으로도 화이팅! 그러고 이제 쟤는 영웅놀이 하러 가지. 이제 자석 하나 더 지금 찍이거든요? 얘 템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자석 찍 상태였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승태형을 빨고 호준형을 빨지 않고 왜냐하면 좀 쬐빨이라고 팀원을 빨고 날아가서 순위를 지키는 그런 플레이가 있는데 이게 승태형을 빨고 그만 날아가 버립니다. 지원자이 또 이제 영웅놀이 1등으로 마무리. 야 정승아의 화려한 데뷔시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야 정승아 너무 잘 뽑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8강 풀리그 첫 경기 2020 SKT 5GX 점프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2 개막전을 6대0과 함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앞으로도 남은 경기들 많이 지켜봐주시고 다음주 토요일날 며칠이야 이거 9월인가 이제? 아니구나 8월 29일 스타라이트 팀전 경기와 32강 개인전 B조 제가 출전을 합니다. 개인전 경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가볼게요. 여러분들 유바 안녕 바이바이.